박태호 선수가 이 김준현 선수에게 좀 당하면서 예. 1차 경기 아스텍스홀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연패를 끊은 김준현 선수예요. 예, 박태호 예. 선수가 분위기를 몰고 가는 특성이 있다는 생각을 예, 해보면은 예, 확실히 박태호 선수 카드가 빠르게 제거된 거는 삼성전자 칸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거든요. 그래도 한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김기현이거든요. 예, 김기현 선수 이 올려 보냈어요. 예, 김기현 선수가 이번 시즌 성적이나 대저근형 성적은 특출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보여줬었던 경기력이 2-5를 방불케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김기현을 두 번째 카드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 박태호 선수와는 스타일 면에서 정반대인 선수. 네. 욕심 있고 단단하고 중장기동 선호 이런 모습이 김기현의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1경기 초반 선호형 공격 지향형 이런 선수가 제거됐다면 김기현을 꺼내서 김준현을 혼란스럽게 만들겠다. 이 김관감독의 용병으로는 일리가 있는 겁니다. 네, SK텔레콤 T1전에서 도재욱과 정의전 정명훈 선수를 참아냈던 김기현 선수. 네. 테라전과 프로토스전에서 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정의전만큼은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정의전이 약간 무릎표이긴 합니다만은 이 김기현 선수의 살상세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정의전도 어느 정도의 무기가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김준현 선수 분명히 경험이 없는 선수들, 경험이 약간 부족한 선수들에게는 이 선수만큼 까다로운 선수가 없거든요.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네. 속이려고 아예 대놓고 네. 들어오는 선수라서 김기현 선수가 맞닥뜨리기 정말 까다로운 이런 상대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그래도 김유란 선수 장기전으로 갔을 때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최근에 약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김기현 선수가 물고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의 선수들이 자신의 빌드 준비하는 뒤통수 맞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네. 이번 경기에서 김기현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두 번째 경기 준비 끝났어요. 2세트 대결의 시작! 뭐야! 1세트 경기 태양의 제국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5시가 김준현 선수의 진영이고요. 이에 맞서는 김기현 선수는 7시입니다. 자, 김기현 선수 지난 경기에서 이 침착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과연 이 노련한 김준현 선수를 어떻게 피해 나갈지. 네. 자, 김준현 선수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재동 선수와의 경기에서 조금 신내다가 이제 패배를 한 이런 아쉬운 기록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경기력이 나빴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김준현 네. 선수의 경기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자신이 보여줬었던 약간 좀 그 중반 이후에 너무 신을 내다가 서두르는 이런 경향만 없애준다면은 분명히 김기현 선수가 김유란 선수의 장기전에서도 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네. 수 있는 이런 맵이죠. 그렇죠. 예. 이 박태호 선수가 좀 돌격형 선수인데 반해서 김기현 선수는 잘 돌아가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예. 좀 잘 참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 올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스타일도 잘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마 김유란 선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경기보다는 좀 쉽지 않겠구나. 예. 박태호 선수는 어느 정도 자신이 의도한 대로 함정에 네. 잘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선수인데 김기현은 조금 다르지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잽을 좀 던지는 타입이거든요. 김기현 선수 같은 경우는 잽을 툭툭 던지면서 장기전으로 밀고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방에 상대방을 밀어버리는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그 특성을 어떻게 역용할 것인가 머릿속에 진짜 계산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숫자를 이렇게 계속 눌러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준현 선수가 지금 오늘 경기 안패 끊었고 기회를 네. 다시 한번 잡았거든요. 팀들은 예. 이후에 해철이 하나 지금 올리고 들어 위쪽으로 지금 뺍니다. 일단 태양의 제국에서의 테란 대 저그는 지금 전적이 굉장히 많이 좀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25대 네. 8이에요. 네, 테란이 좀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저그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아슬아슬하게 버텨내면서 저그가 또 이제 테란을 제압한 경기가 최근 5경기 중 2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이재동, 이영환이었고요. 그렇죠. 2세트 경기 태양의 제국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준현 선봉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두 번째 경기 테란 나오는 것도 알고 준비했어요. 예, 이재동 선수가 승리를 거둘 때는 이제 상대가 박대호 선수였는데 그렇죠. 2가스에서 예. 하이브 바로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제 3가스는 천천히 먹더라도 하이브를 일찍 가서 진짜 가까스로 막아내고 승리를 거둔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네.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예, 김기현 선수도 보고 왔어야 되고 역시 김유란 선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들어와 정찰하고 있는 김기현 선수. 자, 지금 상대적으로 테란이 네. 앞서고 있는 전장이라는 김기현 선수도 알고 있어요. 네, 가스를 빨리 안 가는 걸로 봐서 네, 역시 3의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천천히 태클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고 김
김기현 선수는 그냥 원베럭 더블 커맨드. 예. 정석적인 빌드입니다. 예, 이런 구도만 가도 테란이 굳이 뭐 무리하지 않아도 저그 상대로 좀 할만한 그런 전장이다 보니까 김기현 선수는 특출난 뭔가를 준비해온 게 아니라 정석으로 경기를 이끌고 있죠. 네. 오버로드 찾으러 가죠. 오버로드. 예. 자 위로 분명히 널찍한 뭐 어차피 야. 센터 쪽에 구조물도 없고 이 중립 지역으로 그러니까 중립 건물 위로 빨리 올라가기 전에 찾으면 좋은데 찾다가 저그님 나오니까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저 아래쪽으로 다시 배구하고 있는 김기현 선수고 예. 자, 본진 쪽에 SCB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스타팅 쪽에다가 쓰리가스 지역을 먹었을 때 그 지역을 압박 나오는 머리로부터 잘 보호하지 못하면서 쉽게 끝나는 경우도 예. 되게 많았고 엔지니어링 베이 먼저 올리고 있어요. 네. 예. 초반에 이제 병력이 많지 않다는 약간의 불안감은 있지만 초중반에 업이 공일업이 빨리 돼서 예. 진짜 예, 머린 메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김기현 선수가 추구하고 있는 건데 김윤환 선수의 노림수가 뭘까가 진짜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난하게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25대 8까지 그렇죠. 벌려져 있는 겁니다. 네. 차이가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지금 김윤환 선수 가스 올리고 있고요. 예. 여기서 두 번째 SCB 정찰이 또 네. 바로 나오죠.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또 들어와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거든요. 예. 아~ 끊어졌어요. 예. 아마나 가스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태양의 제국이 두 번째 세트에 배치가 되어 있는 줄도 알면서도 첫 번째 선봉으로 나왔다는 것은 태양의 제국에서 어느 정도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예. 분명히 상대방을 슬쩍 보기에도 주머니가 불룩한데 그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예, 정찰이 안 되면 김기현 선수가 스스로 말릴 수가 있어요. 네. 저희 김기현 선수의 정찰 타단 이후에 가스통 자 입구 좀 막아두고 있는 김기현 선수고요. 예. 엄마린입니다. 그렇죠. 엔베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네. 자, 두 번째 베럭스 올리고 있는 김기현 선수. 자, 우선은 머린 이끌고 지금 나옵니다. 네. 김윤환 선수가 뭐 진짜 머리 쓰는 플레이, 영리한 플레이도 정말 잘 하지만 그게 뭐 정말 잔머리 수준에서 그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묵직한 운영형 플레이도 잘 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야, 또 들어와요. 야, 김기현도 이번엔 성공했다. 야, 진짜요. 예, 이 기세 밀리진 않아요. 진짜 궁금한가 봐요. 뭘 할지 모르거든요. 정말 궁금하죠. 박대호 선수가 그런 낚시 한 번에 당하면서 네. 진짜 그 낚시를 하는 것도 다른 선수와는 다르게 예. 좀 그 묵직한 낚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네. 가서 봐야 되거든요. 계속 봐야 돼. 잘못하다 그렇죠. 빠집니다. 물, 예, 물도 이렇게 찍어 먹어보고 이게 민물인지 바닷물인지 그러니까요. 그거 맞춰서 예. 장비 챙기고 가서 낚시 가야 돼요. 예. 막 갔다가는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달리면 안 돼요. 예. 또 바다 낚시는 바다 낚시에 어울리는 예. 이런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뭐 릴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예. 그런 것들을 좀 도물도 여기 바다 갔다가 빠집니다. 네. 자 여기서 자 들어가서 정찰을 그렇죠. 좀 하는 데 성공을 했고 예. 망태기 들고 이렇게 갔다가 바닷물에 아우 예. 그냥 휩쓸려가요. 네. 자 지금 베럭스 3개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 예. 그 이후에 팩토리 그렇죠? 네 지금 봐야 됩니다. 이 정찰이 예. 무엇보다 중요해요. 일단 김윤환 선수 라바를 모으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예. 다세 뮤탈리스크를 한 번에 띄우면서 적극적으로 뮤탈리스크 견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빈틈을 만들어 추가 확장을 들어가겠다 이런 지금까지의 생각은 그렇게 크게 특별할 건 없어요. 예. 네, 그런 플레이인데 김기현 선수도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시까지 그렇죠. 가서 예. 지금 확인한 이후에 예. 빠지는 김기현 선수예요. 멀티를 어쨌든 쓰리가스 지역을 안 주기만 하면은 테란이 무조건 이기는 그렇죠. 전장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다른 맵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맵에서는 특히나 퀸즈네스트 바로 뮤탈 찍고 퀸즈네스트 이재동 선수의 예. 플레이와 약간 유사하게 하려고 하네요. 그렇죠. 예. 예. 자 뮤탈리스크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엄머린 체제인 김기현 선수 방어타워가 지금 지어졌어요. 1업이 빠르기 때문에 뮤탈에 대한 공포에서 빨리 벗어나면서 추가 멀티를 끊겠다라는 이런 의도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반면 예, 김기현 선수는 뮤탈에 힘을 실어주면서 확장을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 상대병이 뮤탈했을 때는 원래는 이제 러커로 입구 지역을 수비하고 있거나 예, 이런 구도가 일반적인 건데 공일업이 네. 완료 됐죠. 지금 일단 퀸즈네스트까지 빠르게 올라간 걸로 봐서는 예, 뮤탈을 좀 더 쓰면서 예. 좀 아끼면서 잘 쓰면서 예, 버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어타워가 지금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준현 선수의 빈틈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이브 태클을 올려줍니다. 예, 소위 말하는 그 러커를 뛰어넘는 미친 저그 체제 뭐 이런 거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뮤탈 딱 한 몇 기만 뽑고 그 다음에 일정량만 한 분의 미만으로 뽑고 그 다음에 모조리 올드론 치고 있죠 지금. 예.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챔프 올라가는 것은 미친 정의 형태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하이브가 올라가고 디파일러 저건이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벌티 딱 먹으면서 네.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좀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뮤탈리스크가 좀 무리하게 게릴라를 하다가 그러니까 뮤탈리스크에 힘을 싣고 있는 체제인데 무리하게 게릴라 하다가 뮤탈 한 세 마리 갑자기 뭐 스쳐 지나갔는데 다 죽었다. 아 뭐 데미지를 많이 입었다 이런 아 추가 박자 예. 예. 딴 생각 할 게 없어요. 진출입니다. 그 김기현 선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플레이를 조금만 해줘도 지금 이럽됐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서 상대방의 멀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예.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유닛이 죽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1업된 병력이라 네. 스치기만 해도 자 드론이 12시로 갑니다. 예. 추가 확정 6시에 가져가고 있는 김윤현 선수고요. 네. 드론 더 하나 뺐습니다. 이렇게 양섬 예, 예 무기가 양섬. 있어요. 무기가 예. 예. 오우. 김윤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마를 하나 짜갖고 옵니다. 빠른 하이브, 뮤탈스크에다가 빠른 하이브, 그 다음에 양섬. 이렇게 해서 미친 저거 체제로 그냥 뭐 가디언을 한 타이밍 쓰고 네, 가디언 준비하고 있어요. 야, 가디언은 가디언에서. 뭐가 유리한 상황에서 써도 좀 불안불안한 예. 예, 그래서 좀 가피페라는 좀 안 좋은 닉네임도 있거든요, 가디언에게는. 예,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예, 못해요. 그러니까 좀 유효타로 제대로 들어가서 완전히 흐름을 끌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잘 못해주고 있는데 일단 김윤환 선수는 선물 티저 하필 야 12시 선물 봤어요. 6시 알았죠. 예. 네. 6시 12시 다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예. 선물 티저에 그 집중하고 있는 체제니까 다른 때와는 다릅니다.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때는 대부분 지상 멀티를 먹은 상태에서 가디언 쓰고 뭐 하다가 그 흐름이 좀 어중간한 예. 경기 흐름을 부르면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 6시 쪽에 네. 지금 섬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입구 쪽 막굿 네. 이 뮤탈리스트 그대로 살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기현 선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섬을 먼저 칠 것이냐 아니면 예. 머린 매직 숫자를 최대한 모아가지고 본진 안쪽에 어차피 입구 쪽 성크는 두 줄 세 줄 이렇게 박히거든요. 근데 본진은 좀 취약할 수 있어요. 얇은 다, 몰라요? 예, 얇은 담장을 12시부터 찍어봤는데 이러면은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게 되는 게 12시를 찍었는데 없었거든요. 네. 예. 예. 6시도 아직 뭐 해철이 네. 네. 예. 근데 돌아가고 있거든요. 6시가? 그렇죠. 네. 뭐, 아 그러면 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김기현 선수. 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럼 네.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렇죠. 네.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지상 멀티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요. 그렇죠. 자, 센터에 소수의 병력씩 보내면서 한 시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 그 사이에 가디언을 지금 갖추고 있는 김윤현 선수예요. 성 멀티가 없어요. 예. 네. 한 시가 제일 지금 저그가 확장하기 만만한 지역인데 없어요. 네. 성 멀티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러니까 상대가 본진의 투가스를 맞아요. 이제 맞아요. 예, 그 본질의 투가스 정도로만 그 태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면 자신이 멀티 먹고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선멀티를 아래쪽에서 돌아가는 거 봤고 그리고 12시도 돌아갈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 같은 것도 지금 성클이 너무 많아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예, 소수 레이스로 최대한 시간 끌어주고 예. 버텨주는 그런 구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제거가 됐고요. 지금 전투 구도 자체는 테란이 나쁘지가 않아요. 머리 소모했다고 하더라도 앞마당 지역에 이런 가디언 포격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버리면은 좀 부담이 확실히 덜합니다. 예. 가디언을 너무 빨리 지금 정리를 그렇죠. 해버려가지고 예. 지금 섬 쪽에 섬을 지킬 만한 가디언 둘밖에는 안 남았고요. 김기현 선수는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드랍십 붙이고 그리고 나서 추가 멀티를 먹으면서 좀 그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 내상을 입히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플레이가 지금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로 밀고 나오는 김기현 선수입니다. 자, 이 가디언은 이제 빠르게 정리를 했고요. 드랍십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옆이거든요. 6시는요. 네. 자, 지금 이 위쪽에서 아래쪽이 압박을 하고 있고 1, 2업. 예, 김윤환 선수는 뭐 양섬 먹는 전략을 들고 나오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예, 뭐 아직까지 뭔가 성공했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자, 디팔러가 나와 있는 상황. 예, 네. 가디언으로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끌어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예. 아, 디팔러의 이래디 걸려고 살짝 예. 들어왔었는데 어우, 와서 예. 걸고 가요. 이 디팔러와 저글링 그 다음에 플레이그 나오는 시점이 이제 김윤환 선수에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플레이그는 나옵니다. 그래서 플레이그가 나와서 저글링과 함께 밀고 올라가서 머린 매덕을 끊어주고 지상 쪽에다가 해처리를 쫙 핀 상태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울트라로 넘어갔을 때 네. 울트라가 펑펑 튀어나오거든요. 제 12시에 6시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선수는 제가 드랍십 두 개 준비했어요. 예. 아 근데 6시는 이제 발빠르게 파악을 했는데 예, 12시 지역의 해처리 타이밍이나 지금 방어 라인 구축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봤으면은 지금 조금 더 효율적인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타이밍을 살짝 놓친 감이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왜냐면 예. 이게 결국에 뭐 라인이 잘 갖춰지고 그러면 지상 멀티를 당분간 그러니까 잠깐 어느 정도는 안 먹어도 저그가 분명히 포캐스 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자원 기준 일단 내군되고 가스는 뭐 이렇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포캐스 이상 돌아가는 상황이 나와서 테란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뿜어내시거든요. 네. 예. 디펠로 플레이걸이 활용되고 예. 예. 이게 지금은 12시 선멀티를 안다면은 드랍십을 본진한 쪽에 넣는 게 아니라 사실 12시부터 끊고 자신의 멀티하고 그 다음 수를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거든요. 예. 아 이거 저런 예. 내려놓고 있는데 저걸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디언도 같이 여기서 아까 쓰다남은 가디언도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12시 섬을 확실하게 좀 아 실패. 사실 12시 섬 쪽에 상대방이 해처리를 핀다라는 확신이 있고 눈으로 봤다면은 12시 섬 쪽으로 가서 12시 섬의 방어라인이 더 완벽하게 구축되기 전에 12시 섬을 털고 네. 일단 털고 자신의 멀티하고 그 다음에 지상 쪽에서 마인 박으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섬 가스는 가스 한 통이 두 개로 나눠져 그렇죠. 있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상 멀티를 당분간 안 먹어도 됩니다. 지금 저그가 자 12시가 예. 아직 확인 중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2시가 커널이 펼쳐지고 이제 그 아! 실수하면 안 돼요. 김견 이렇게 패스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김유란 선수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뭔가 병력을 대규모로 생산해서 이제 막 전면전을 펼치기보다는 디파이더 플레이를 노리고 다크서프트 약간 버티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구도인데 나중에 이제 김유란이 그동안 한번 소리 지르면서 오. 그동안 응축되어 썼던 힘을 딱 뿜어내면 김기현 그냥 밀려버린 구도가 나올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원 회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경기를 길게 보고 마인도 막 깔고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바이오닉 부대로 뭘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예. 길게 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 메카닉 부대로 전환이라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왔는데 예. 보이죠? 예. 울트라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수업 여기 정리가 되고 가디언까지 예. 남아있는 상황. 상대방이 밖으로 안 나오는 체제잖아요. 드랍십을 굳이 꽂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드랍십은 지금 이 타이밍에 상대방의 힘을 좀 역용하거나 아니면 12시 쪽에다가 탱크 올려놓고 막 예,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은데 예. 아, 차이쪽으로 예, 들어가면 예. 실패를 했고 예. 여기 좀 예쁘게 들어갔으면은 잘 들어갔으면은 데미지를 좀 줬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여투시 예. 확인하고요 예. 여기 쪽으로 드랍심 날리고 터널 있으면 터널 쪽으로 떨어졌다. 김유란 노련해요. 노련미 예 노련미 진짜 최고입니다. 12시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게 네. 가스통은 아직 제대로 안 파고 있긴 한데 돌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스컬지 다수가 부담이거든요. 내려갔자 세게 매딩몬 내렸으면은 예. 성큰둥이 잡아내기도 힘들어요. 네, 정리둥기 예. 나왔고 많은 병력이 못 내렸기 때문에 해처리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으면 되고 예, 지금 김기현 선수는 어차피 장기전 봐야 돼요. 이런 식의 테마의 장기전이라면은 예, 그 이성훈 선수가 잘 쓰는 거 있죠. 좀비 머리 예. 그냥 베럭스 12개, 15개 이렇게 돌려가면서 큰 게스 그냥 상대방이 어차피 가스 먹고 나오는 울트라가 물론 일정량 무섭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 병력을 양으로 생산력으로 물리치는 이런 경기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예. 선수는 아니 이거 생산된 거 가지고 지금 정리 못한 상황이에요. 예, 설마 해처리가 깨지진 않겠죠. 예. 예. 어쨌든 이거 설마 이거면 에 설마 이거는 아니에요. 설마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 성공이네요. 이거 왜 그랬냐면은 플레이그 뿌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플레이그를 진짜 잘 뿌렸거든요. 울트라가 너무 늦게 나왔어요. 아, 그냥 차라리 그냥 아까 저 깨지기 전에 하나 옮겼으면 되는데 12시 깨진 건 이거 좀 에런데요 많이. 아 가스 한 통 한 통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플레이그를 잘 뿌려놓고 울차로 정리를 해가면서 지상 쪽에다가 멀티를 먹는 이런 수순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 위쪽에 가스 두 통은 정말 유용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기현 선수 그 사이에 두 개 확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네. 네 머린들이 좀 삽이 업그레이드 잘 되는 네. 상황이에요. 김기현 선수는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12시 저 멀티가 깨진 건 분명히 이제 예. 좀 예. 어퍼링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쉬운 플레이였었고 네. 예. 디파일러도 양념 뿌리면서 예. 수험도 쳐가면서 한 번은 이제 치고 나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반복이 됐네요. 네. 어차피 지금은 저 12시 섬이 한번 마비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지상 쪽으로 멀티를 먹어야겠다라는 예. 생각이거든요. 자 지금 사이럽된 울트라가 정원님과 함께 지금 가득 있는 중에 있는 병력들을 갉아먹고 있어요. 네. 플레이그를 워낙 잘 뿌려놨기 때문에 울트라가 그렇게 많아 보이 마린 대비에 비해서 예.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정리해버리죠. 네, 이게 좀 돼요. 예. 이런 흐름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결국 네. 아무리 많아도 예. 수원과 이제 플레이가 맞고 그러면은 울트라 저글링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다시 한번 김기현 선수는 어쨌든 바이올린에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대로 이 지역까지 올라온 건 그나마 다행이긴 해요. 예. 그리고 김유란 선수가 만약에 12시가 안 깨졌으면 지금보다 힘이 더 셌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식의 예. 풀고 나오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조이기를 풀고 나오는 플레이가 후속타가 있어야 되고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지구력의 원천 중에 하나가 12시 6시 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2시가 머리 3개 깨진 거는 되게 아쉬운 예.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도 변함이 없는 것은 김유란 선수가 준비해온 대로 어느 정도 병력 간 힘싸움이나 전투 구도를 네.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플레이그 다크선 잘 풀어가면서 이네데 플레이그 잘 예. 들어왔어 이번에도 네. 자 다크선까지 펼치면서 지상병력들이 네. 울트라 다섯 개 맞춰 왔더니 못 들어와요. 지상병력에 의해서 뭔가 이제 바이올린 부대가 다 녹아버리고 예. 앞마당에서 자리 잡고 있는 병력도 힘을 못 쓰는 상황이면 멀티 밀리는 거는 그냥 눈 깜짝할 새예요. 그렇죠. 네. 힘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저글링 계속 달리고요. 네. 피자 핀틈 누려가지고 이거 확장 던지하면은 이 김기현 선수인데. 김기현 선수 이렇게 진짜 좋네요. 진짜 좋았죠. 좋아요. 예. 예, 펑크가 뒤로 오니까 머린이 거의 이제 그 버퍼 역할을 해주면서 이 자신의 멀티 쪽으로 들어오는 울트라의 양을 최대한 좀 그러니까 최소화시켜 준다거나 타이밍을 늦춰 주기만 하면은 어차피 머릿수 그리고 회전력 싸움에서는 내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김유란 선수도 적절하게 상대방의 병력을 밀고 예. 지상 쪽에다가 멀티한 거 이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김유란 선수가 버프 하나 정도 센스는 사실 예. 이런 난전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인 건데 진짜 좋았네요. 그때 그 그냥 무혈 입성하고 그 멀티 하나 날아왔으면 좀 이제 좀비 머리 체제가 좀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거는 언더 위쪽으로 언더 예, 위로가서 예. 견제해주기는 견뎌서 예, 가스통이라도 확실하게 깨려고 예.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가스통이라도 깨도 이제 적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스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골치 아플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괴롭혀주면서 이 김경 선수도 갖춰야지 안 그러면 밀려요 예, 지금. 예. 확장기지 밀려고 좀 들어가는데요. 디파이너 두 개에다가. 예, 뭐. 그래서 역시나 경기 흐름이 예. 예. 김유란 선수가 원하는 대로 흘러온 건 맞아요. 12시 예. 약간 허무한 해처리 파괴는 아쉽긴 했었습니다만 예. 예. 그냥 그 정도 자원 먹고 진짜 내가 하면서 힘쓰는 타이밍에는 헤라는 진짜 이기기가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예. 있었습니다. 가스는 예.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 울트라 디팔러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예. 여기 좀 귀찮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한번 빼고 예. 예. 멀티나 멀티 확실하게 밀고 예. 지상 확장 더 돌리고 이런 거. 지금 8시가 무너지고 여기까지 그냥 막 그냥 밀려서 아니고 김유란 선수가 이게요 공개 김유란 선수가 저글링과 그다음에 디팔러를 그냥 되게 좀 울트라만 믿고 그냥 울트라에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디팔러도 굉장히 성실하게 잘 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군데 멀티가 다 돌아가기 전에 오히려 예 여기를 그냥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왔네요. 본진 장악당하면 끝나요. 좀비 머리를 놓고 그냥 그 본진 장악당들은 생산 범위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비의 어떤 그 원천이 지금 사라지는 겁니다. 원천이 태양이 뜨는 거예요. 예. 그냥 원체제 김유란 선수 12시와 6시 확장 가져가면서 그 힘으로 자 이 김기현 선수 밀어붙이네요. 자 이번 경기에서 승리 따내고 있는 김유란 선수 태양의 제국에서 태란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노림수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 양손 먹고 버티면서 5-2 운영. 이거 먹은 대로 잘했어요. 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병력 활용이나 게임 흐름에 대한 이해 이게 탁월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선수는 좀 이것에 최적화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스캔 타이밍이 약간 운도 없었고요. 그렇죠. 12시 찍은 이후에 한참 후에 발견했어요. 그렇죠. 예. 이 김기현 선수가 김기현 선수가 잡아내면서 지금 2승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 안에 저희 테란의 힘 두 명의 선수가 전부 다 무너졌어요. 자, 이 김기현 선수를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지금 활용을 할지. 자, 박지대우와 김기현 선수의 이름, 이 삼성전자이거든요. 이제 벤젠, 라만차, 서킷 브레이커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이 순경부 선수의 승리도 그런 기대하기 좋지가 못해요. 네.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선수를 기용할 건지 김강현 감독이 머릿속이 복잡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적으로 맞불을 놓을까 아니면 프로토스 카드를 한 번 더 낼 프로토스 카드를 지금부터 낼 것인가 머릿속으로 아마 복잡할 것 같은데 뭐 반대로 에스텍스 소울 쪽에서는 준비해온 대로 지금 분위기가 다 풀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예. 경기 박대우 잡았죠. 두 번째 경기 김경현까지 잡았습니다. 뭔가 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예요. 예. 재밌어요. 뭔가 준비해온거 하나를 꼭 있거든요. 준비해서 나와가지고 내 승리까지는 따내는 김경현 선수. 예. 선수 2년 전에 올킬 한번 통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팀이 승승장판이었어요. 네. 야, 다시 한번 이 올킬을 끌어갈 수 있을지. 자, 두 번째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부터 12시 섬을 예. 애초에 먼저 깨고 여기 예.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스캔 타이밍이 올바랐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그 본진 안쪽으로 드랍숲을 꽂아넣기 전에 미리 12시 쪽을 알았으면 벌써 들어가서 가스를 그냥 한 통도 못 그렇죠. 먹게끔 예. 예 그렇게 싹 정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도 멀티하고 뭐 이랬을 텐데 좀 늦게 알았어요. 예. 자, 플레이그 뿌리고 갇혀진 병력을 상대하는 김경 선수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 자, 울트라로 좀 나왔고 허대 드랍 대비 차장까지 갇혀놔가지고 그렇죠. 예. 적당히 소수 저글링과 디파일러로 플레이그 뿌려주면서 신경전 해주는 이런 선택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뭐 상대방이 드랍식으로 타고 넘어오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대처까지 적절하게 해놨고 뭐 드론 피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생기긴 했지만 전체적인 운영의 틀에는 큰 차질이 없었습니다. 네. 김민환 선수가 디파일러 다수가 추격했고 거기다 울트라까지 보유할 만큼의 가스를 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2시가 깨지는 와중에 플레이그를 잘 묻혀놓은 그 대다수의 머린들을 울트라로 치고 받아가면서 센터로 밀고 나가고 지상 쪽에다 확장기지 하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울트라가 5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공격력이 거의 풀업 단계가 됐을 때 경기가 끝나는 이런 상황이었죠. 네. 이제 윗섬이 깨져도 아랫섬에서 먹는 이 가스통은 굉장히 많거든요. 가스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축적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울트라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울트라 디파일러. 그러니까 유닛 활용도 참 적절했고 5개 T라면 예. 역시 머린색이 머린색이 12시경 패처리가 깨진 건데 예, 뭐 T 없는 5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예 전체적인 경기의 완성도는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T 하나 있어도 비싸거든요. 예. 그렇죠. 5는 0이니까요. 자, 12시를 또 이 3개 머리가 지금 파괴를 했습니다만 예. 바로 복구가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기현 선수가 상대방의 입구 쪽을 너무 이제 많이 조이기 위해서 입구 쪽에 가까이 있다가 플래그를 여기서 많이 뒤집었어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영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플래그를 많이 뒤집었으면은 매딩의 마나도 떨어질 뿐더러 뭐 머리의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경력을 잡아주고 이제 회전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좀 그 싸우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12시가 파괴가 됐는데도 가스가 1500이었어요. 자, 이렇게 김기현 선수 2세트 경기 승리를 따냈고요. 자, 이어서 이 세 번째 반전에서 어떤 카드를 올려보낼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